그럼 이번에는 아이덴티티하고 그다음에 인버스를 두 개를 한번 해보자. 자, 아이덴티티라고 그러는 것은 말 그대로 아이덴티티는 보통 우리가 뭐라 그래? 보통 자기 자신을 정체성이라고 그러는 거지, 그지? 정체성. 그 다음에 어떤 거야? 아이덴티티는 같은 거지. 같은 거라서 내가 예를 들어서 탐이라고 해보자. 내가 탐인데, 탐인지 어떻게 알아? 그지? 그러면 내가 탐이라고 그런 것을 밝혀주는 것이 아이덴티파이 하는 거야. 그래서 아이디 카드라고 하지. 이게 뭐냐면 탐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진짜 탐인지를 밝혀주는 게 아이디 카드야. 그래서 아이덴티피케이션 카드 이렇게 하면, 자, 너 당신 누구야? 그랬더니 탐 존스예요. 그래서 그래? 그러면 밝혀봐. 그랬더니 뭐를 내밀었어? 주민등록증. 또는 소셜 시큐리티 넘버 미국 같으면. 그다음에 또는 학생증, student card 이런 것들을 내밀었더니 거기에 사진이 붙어 있고 여기에 이름이 탐 존스 이렇게 붙어 있어. 보니까는 사진하고 이 얼굴하고 같네. Identification card가 it works. 그지? 효과가 있네. 이게 아이덴티티야. 그러니까 자기의 진짜 모습 그대로가 나와야 돼. 그러니까 수학에서 아이덴티티라고 그러면 뭐냐면, 우리가 수학의 오퍼레이션에서는 플러스 마이너스, 그러니까 에디션, 서브트랙션, 그다음에 멀티플리케이션, 디비전 네 개가 있지. 근데 마이너스는 플러스에 소속돼 있는 애야. 그렇기 때문에 얘가 되면 얘는 자동인적으로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2 플러스 0는 2 마이너스 0하고 똑같아. 값이. 그지? 그래서 요렇게 해서 2 플러스 0는 2다. 그러면 2 마이너스 0도 2가 돼. 그러니까 요 녀석은 여기에 이렇게 붙어 있는 놈이야. 그러니까는 요럴 때는 요거하고 요것만 증명이 되면 돼. 그러면 처음에 addition identity를 하면 identity 하면 addition에 의해 있어서 어떠한 숫자를 어떻게 어떤 것에 더했더니 그것은 자기 자신이 나와 이런 뜻이야. 그지? 그래야 아이덴티티지. 우리 정오에 무엇을 붙였더니 정순이가 나와 여성으로 변해버렸어. 그러면 아이덴티티가 바뀐 거지. 그래서 우리 정오에게 뭔가를 했는데도 정오가 나왔어. 그러면 여기 아이덴티티가 있는 거지. 이때 이 에디션에서는 어떻게 돼? 0지. 그지? 그래서 2 플러스 0 equals 2. 그러니까 2가 그대로 2가 나왔어. 그러니까 요놈이 뭐야? 아이덴티티라고 하는 거야. 알겠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multiplication.
Multiplication identity. 이거는 어떤 계산이든 다 필요해. 선생님 좀 이따 보여줄게. 꼭 잘 알아야 돼.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 말로 항등원인데 항상 같은 그러한 것을 이끌어내는 원이야. 근본이야. 그래서 multiplication identity는 three 예를 들어서 for example three times 하고 a number 그지 한 숫자를 곱하기 했더니 그 result가 three야. 그러면 identity가 맞았지. 요때 뭘 곱해야 돼? 1이어야지, 그지? 그래서 addition identity는 additional identity 또는 addition identity는 0, multiplication 또는 multiplication identity는 1 이렇게 되는 거야, 그지? inverse는 뭐냐면 어떤 숫자에 어떠한 operation을 어떤 숫자를 했더니 이것이 identity가 나오는 거야. 이것이.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그럼 여기에도 또 플러스 마이너스 두 개, 아니 플러스 multiplication 두 개가 있겠지. 자, 그러면 3에다가 플러스 무엇인가를 했더니 자 플러스의 addition의 identity가 뭐였지? 0였지. 0가 나와. 그러면 여기가 뭐가 나오게 들어가겠어? 그렇지. 3 플러스 마이너스 3 했더니 이놈이 0가 나왔어. 그러면 이놈을 뭐라 그래요 우리가? inverse라고 하는 거야. 무슨 inverse? addition. 그지? addition 또는 additional inverse라고 그래. 그러면 요것도 addition이 됐는데 이제 multiplication을 알아야지. 그지? 다시 multiplication도 역시 a number에 그지? times other number 했더니 이것이 multiplication identity가 뭐였더라? 아까 보니까 1이었지? 이것이 1이 나오는 거야. 그러면 3 times 뭐라면 1이 나올까? 3 times a third 하면 1이 되겠지. 그지? 요렇게 하면 원이 됐겠지. 그러면 요것이 뭐야? multiplication multiplication inverse가 되는 거야. 이거를 뭐하러 할까? 이런 거를 괜히 뭐하러 외울까? 자, 우리는 두 가지의 다시 말해서 addition하고 subtraction 그 다음에 multiplication division이 나왔으니까 요 두 가지 경우를 나누어서 한번 해보자. 덧셈을 한번 해보자. 덧셈을 예를 들어서 3 더하기 어떤 수 a number equals 5라는 equals 5라는 어떠한 expression을 한번 보자. 그랬는데 요거는 초등학생용 같지. 그러니까 우리가 3 plus x로 바꾸어 보자. 그러면 야 요것이 바로 대수지. 어떠한 수를 대신 썼지. 그
그러기 때문에 이제는 알제브라가 되는 거야. 대수학이 되는 거야. 그지? 여기에서 3+2=5 할 때는, 요렇게 할 때는 요거는 arithmetic이었어. 그지? 아리스메틱이었는데 요렇게 하니까는 엘지브라가 된 거야. 다시 말해서 매스매틱스가 된 거야. 요게 A일 거야. 선생님이 디스그래피아라. 예, 스펠링 잘 틀리니까 비난하지 말고 선생님을 가르쳐줘. 선생님 저거 틀렸어요. 제가 가르쳐드릴게요. 잘 배우세요. 그래서 요렇게 했더니 어디가, 아 요거 2야? 오, 땡큐. 자, 그런데 요렇게 했더니 요걸 풀어보자. 요게 문제야.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어떻게 x의 값을 아냐면 isolate 하면 돼. 그지? isolate x를 하면 x만 남겨두면 x는 뭐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x만 홀로 남겨두면, isolate 하면 이걸 갖다 isolation 또는 isolating x라고 하는데, x를 혼자 남겨두면 x는 뭐라고 나올 거 아니야. 그러면 풀린 거잖아. 그지? x값을 알아버린 거지. 그래서 isolating만 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isolating을 하려고 그러니까 첫 번째 여기 3이라는 거추장스러운 놈이 붙어있지?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첫 번째, 자, 우리가 요걸 잘 풀게 되면 나중에는 transpose라고 해서 transpose를 그냥 해버리면 돼. 이거를 갖다 직접 일로 옮겨 버리면 돼. 그지? 근데 이제 이거는 이미 풀 줄 아는 녀석들이 이거 그냥 썩 이렇게 하는 게 빨라 해서 하는 테크닉에 불과한 거지. 진짜 수학이 그렇진 않지. 진짜 수학으로 들어가 보자. 그럼 첫 번째 단계가 뭐냐면, 어떤 우리가 엑시옴을 갖고 있냐면 같은 수를 양변에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나누어도 그 원래의 값은 변하지 않는다. 그지? 그러니까 3+x라는 놈에게 여기다가 여기다가 ±3라는 놈을 더하고 여기에 다 요 5에다가도 역시 -3를 해주면 양변이 같다라는 것은 변하지 않겠지. 그래서 풀어봤더니 요 녀석하고 요 녀석을 빼니까 무엇이 되었어? x가 되었어? 3 빼기 3은 x야? 오, 새로운 수학이 나오는구만. 그래서 3 빼기 3, 그지? 플러스 x=5-3가 되었지. 그지? 그랬더니 여기가 뭐가 되었어? 0+x=2가 되었지.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어떻게 할 방법 없잖아. 그러니까 x를 isolate 할 수가 없지. 이때 우리는 무엇 때문에 isolate 할 수 있어? 아하, identity라는 것. identity라는 property를 우리가, 요거는 뭐로 있는 거야?
수학적 엑시옴으로 있는 거야. 그지? 아이덴티티가 뭐야? 더하거나 어떤 오퍼레이팅을 하더라도 원래의 값과 똑같다. 그러니까 결국 뭐야? 0 plus x는 무엇과 같다? x와 같다. 알겠어? 바로 그것 때문에 x는 2라는 답을 얻는 거야. 그러니까 만약에 아이덴티티 엑시옴이 없으면 우리가 이 문제를 풀 수 있나 없나? 없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덴티티를 어디다 써먹나 하지만 아이덴티티 없으면 문제를 풀 수가 없는 거야. 또 이런 경우 있다. 요거 한번 해보자. 3 times x equals 6라는 이퀘이션을 한번 풀어보자. 그지? 그러면 양변에 같은 수를 곱해도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곱하는데 3x가 뭐가 돼야 돼? x가 되어야 isolating이 되는 거잖아. 그지? 그지? x를 isolate 하려면 3을 떨궈 버려야 되잖아. 그러면 이 multiplication 뭐가 있어야 돼? inverse가 있어야지. 왜? identity만 나오면 그거는 같은 거니까, 없어도 되는 거니까. 그래서 여기다가 양변에 무엇을 곱하냐면 a third라는 거를 곱하는 거지. times 3 times x equals 6 times a third가 되는 거야. 그러면 요거하고 뭐가 되나? reduced가 되는 거지. 그지? reduced가 돼가지고 뭐가 되냐면 1x가 되는 거야. 1x. 그지? 그러면 요것도 요렇게 reduced가 되지. 그래서 뭐가 돼? 2가 되는 거지. 요거 어떻게 없앨 거야? 요거 어떻게 찾아냈어? 뭐를 써서? inverse를 쳐서. 근데 요거는 뭐야? 뭐지? multiplication identity지. 그러기 때문에 1x는 뭐와 같아? x와 같지. 그리고 1x라 그런 것은 하나의 x야. 그래서 이렇게 써놓고 요것은 값이 2야 라고 했으니 x가 완전히 isolated 되어버렸지.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어? 아하, identity 하고 그 다음에 inverse가 없으면 우리가 arithmetic operations를 단 하나도 풀 수가 없다. 알겠지? 그러니까 항등원이라는 말하고 항등원하고 역원이라고 하는 거는 어려운 것이 아니라 너무나 쉬운 말이지만 이것들 왜 배워야 되냐면 얘네들이 없으면 문제를 풀 수가 없어. 그런데 이것들은 뭐로 주어져야 돼? 엑시옴으로 주어져야 돼. 그지? 아니 이거 1로 하지 말고 3 곱하기 2분의 1을 이거를 항등원으로 합시다 막 이렇게 우기면 안 돼라고 증명을 해야 되는데 수학적 증명은 계속 물고 늘어지면 할 수가 없어. 그지? 2는 1보다 큽니다. 왜요? 1이 두 개가 2니까요. 왜 1이 두 개가 2예요?
나중에는 그렇게 정해놓고 우리가 사는 거잖아요. 이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어. 그런데 그게 증명이 안 됐다고 우기면, 봐, 대답 못하네? 대답 못하네? 더 이상? 이거 증명을 못하는구만. 이러면 이제 수학은 단 어떤 문제도 풀 수가 없지. 그래서 더 이상 질문을 하면 질문하는 사람이 바보. 요런 규정을 뭐라 그래? 엑시옴이라고 해. 그지? 또는 포스튤레이션이라고 해. 그지? postulate. 그지?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 뭐라고 해? 공리. 그지? 또, 공준. 요런 말로 하는데 이게 무슨 뜻이라고? 더 이상 물으면 네가 바보. 물은 사람이 바보. 이렇게 해서, 정해 놓은 거야. 그지? 기본적으로 정해 놓은 것들이, 모든 논리학을 위해서 정해져 있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냐면,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야. 더큰 것은 더 작은 것보다 크다. 이게 무슨, 필요 없는 말 같지만, 그러나 그런 논리를 계속 올라갈 수가 있지. 2는 1보다 큽니다. 왜요? 증명해 보세요. 계속 물고 늘어지면 어쩔 수 없지. 그래서 더큰 놈은 작은 놈보다 더 크다. 그지? 이러한 엑시엄들을 만들어 놓는 거야. 그지? 그런데 그러한 엑시엄의 가장 기본적인 게 바로 아이덴티티하고 인버스야. 우리는 이거를 중학교 가서 배우고 그러지만 유치원 때도 이거를 쓰고 있는 거야. 1 더하기 1은 이때도 쓰는 거야. 그지? 아이덴티티하고 인버스가 없으면 우리는 어떠한 오퍼레이션도 특히 이퀘이션은 우리가 풀 수가 없다. 알겠죠? 여기서 끊어도 되겠지? 네.